오사카는 과연 천하의 부엌, 특히 도톤보리는 구이다오의 거리라고도 불리는데 사치스럽게 먹고 마시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거리라는 뜻으로 그만큼 다양한 음식점과 오락시설들이 즐비한 이 거리에선 손님 발길을 붙잡기 위한 이색적인 간판을 보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할까? 음식점이 워낙 많아 무얼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은 덤이다. 처음엔 식당 앞 간판 겸 마스코트로 등장했다는 쿠아다오레 타로산. 식당은 예전에 사라졌지만 부친 소년은 남아 오히려 남바의 마스코트로 인기 만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토에 거주할 당시 일본 전국에서 식재료가 모이면서부터 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오사카. 그 수많은 음식 중에서도 한국에서까지 명성을 떨치는 곳은 바로 오사카의 대표 음식 타코야키 전문점이다. 타코야키 하나를 맛보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설 정도라니 나도 빠질 수야 없는 일. 밀가루 반죽에 문어를 넣은 타코야키는 오사카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일본을 넘어 한국의 거리에서도 등장한 대표 간식. 그 본고장의 맛은 또 어떨까? 볼수록 기대가 되는데 비주얼부터 흡족하다. 오사카의 타코야키는 부드러운 반죽 속에 탱글탱글 문어가 씹히는 맛이 무엇보다 일품. 타코야키로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오사카의 맛을 탐색해본다. 즉석해서 만들어주는 철판 요리는 종류도 다양해서 전부 맛보고 싶을 만큼 유혹적이다. 먼저 도전한 것은 야끼소바. 한번 조리된 야끼소바를 다시 한번 철판에 바로 볶아내는데 다 볶은 야끼소바 위에 폭신하고 고소한 가랑다오포를 듬뿍 얹은 뒤 바로 시식 돌입. 탱탱한 면발과 토핑 재료들이 짭짤한 양념과 어우러진 맛이 입안으로 후루룩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라니 이것이 바로 오사카의 맛일까? 먹어도 곧바로 또 먹고 싶어지는 그 맛. 식도락을 즐기는 여행자라면 단연 오사카의 도톤보리를 강력 추천한다. 자, 이번에 맛볼 음식은 도톰한 일본식 빈대떡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를 굽는 손놀림부터 예사롭지 않은 게 본토는 본토인 모양이다. 오코노미야키 전용 소스와 마요네즈를 발라먹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멋스럽게 장식을 해주니 더욱 먹음직스러운 것이 이왕이면 다홍치마. 보기에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는 옛말은 역시 진리다. 이런 음식은 그저 도톰한 만큼 푸짐하게 한입 가득 먹는 게 제맛이다. 속도 든든히 채웠겠다. 이제 오사카의 밤을 장식할 마지막 코스로 향해본다. 40층 높이의 공중전망대로 이동하려면 역시 공중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부터 가슴이 떨린다. 오사카를 한눈에 보려면 우메다 스카이 빌딩이 제격.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우메다 스카이 빌딩에는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 위에 173m 높이의 공중전망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운데가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독특한 전망대가 아찔한 높이에 매달려 있는데
다리는 조금 떨리지만 내려다보는 오사카의 야경에 눈을 돌리면 어느새 아찔함은 사라지고 황홀함만 남는다. 상하이의 야경처럼 특별한 레이저 쇼를 펼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오사카의 야경이 오히려 마음에 드는 건 왜일까? 오사카에서 집이 되어줄 곳으로 선택한 곳은 아와자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남바역과도 가까워 이동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한 숙소. 호텔로 들어서면 일본 특유의 깔끔함이 돋보이는 로비가 맞이한다. 일본 내 비즈니스 호텔이 그렇듯 화려함이 배제된 간소함과 효율성이 느껴진다. 이 호텔은 346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룸은 좀 아담한 편이다. 그래도 나 홀로 여행에는 딱 좋은 사이즈. 침대도 이만하면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적당히 푹신하고 거기다 객실 내에서도 무료 초고속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다는 건 특히 SNS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겐 희소식이 될 터. 게다가 룸을 둘러보고 있으니 있을 건 다 있다. 슬리퍼나 헤어드라이기부터 세면용품과 아담한 욕조까지. 이쯤 되니 작은 고추가 맵다는 우리 속담이 이 호텔에서 실감나는 순간이다. 작지만 알찬 나의 1일 아지트이다. 호텔 2층에 마련된 식당. 조식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로 늦잠을 허락하진 않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닐 걸 생각하면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차려진 음식은 가짓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샐러드부터 디저트까지 있을 건 다 있고 날마다 조금씩 메뉴가 달라져서 지루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선 든든한 배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담아본다. 아시아 여행에서 좋은 건 밥이 있다는 것. 특히 일본은 미소된장국이나 생선 등이 있어 우리네 아침상과 비슷하게 차려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여행을 온 이상 오늘은 서양식 밥상에 도전해보기로 한다. 식도락 천국인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인 만큼 최대한 맛나게 먹어주고 이제 천년고도 교토로 출발해본다.